언젠간 슈퍼개미! 어, 태풍이다! 지나갔어. 지나갔어, 태풍 진짜. 진짜 지나갔네. 어. 언제도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날씨 맑아질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미국은 지금 어제 또 날라가, 또 날라가. 또 털렸어. 테슬라. 아니, 항상 그래. 야, 이게 말이 되나? 하고 나는 팔잖아? 그러면 더 쭉쭉 날아가. 근데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훈련이 돼야 돼. 아, 이거 팔 때는 날아가라고 파는 거야. 지금 이 테슬라 주주들의 이 수익은 나 때문이다. 내가 팔면 날아간다. 괜찮아. 난 형들한테 도움을 줬다는 것만으로 다 팔지 않아. 조금 남았으니까. 테크주들 끝도 없이 날아가. 근데 그거 알지? 뉴턴이 주식 투자로 폭망 한번 했었던 거. 뉴턴이 이걸 계산을 한 거야. 천재잖아. 천재여가지고 아 주식에 대한 가격, 주식에 대한 본질적인 그 연구를 해서 주식을 샀어. 먹었어. 또 주식을 샀어. 먹었어. 계속 몇 번 먹은 거야. 야 이건 난 이제 진짜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자기가 팔고 나서 끝도 없이 날아가는 거야. 참, 어, 저건 고평가인데? 저건 분명히 고평가야. 안 샀어. 더 날라가. 어, 저건 고평가야.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꼭지에 그걸 샀네.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 폭망했어? 폭망했지. 폭삭 망했지. 그러고는 한 마리 뭐라고 했어. 뭐, 뭐 이런 거 천체 뭐 이런 거는 계산이 되는데 인간의 이 광기는 계산이 안 된다고. 지 얘기네, 지 얘기! 지가 자기 컨트롤 못 해가지고. 뉴턴이 나같이 이렇게 철학이 있고 말이야. 그런 거, 그냥, 지나갔어. 그랬으면 뉴턴이 엄청 부자 돼서 주식으로도 이제 이름을 날렸겠지만, 개망신 당한 거 아니야. 뉴턴 하면 맨날 나와, 이게 지금. 몇백 년, 앞으로 천 년 뒤에다. 뉴턴이 말이야. 근데 이 순간도 그러고 있다. 판 거는 잊어. 어차피 그거 팔아가지고 뭐 샀어. 걔도 올랐어. 그럼 됐어. 좀 더 리스크가 올라간 데서 패서 리스크 없는 대로 집어넣는 거 그냥 그거거든. 버핏형도 별거 없어. 버핏형도 그냥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빼가지고 리스크 없는 걸로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냥 그거 계속 그냥 평생 그거 하는 거야. 우리도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된다. 이거 우리 어차피 방송을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데도 새로워. 들을 때마다 아, 새로워.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 계속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냐? 투자를 끝나는 그날까지. 장은 지금 지루해. 우리나라 장은 전략 후강일 거야 항상. 장 초반에는 어저께도 그랬어. 막 어저께 아, 썩썩하네. 그러다가 장 초반에 쭉 올려놓고 아이 썩썩하네. 쭉 올려놓고 그러면 돈이 많잖아. 근데 지루해. 오늘 보니까 뭐 없잖아. 뭔가 딱 슈팅 딱 나오는 게 없잖아. 슈팅이 딱 나의 재미자고 딱, 딱 팔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할 게 없다. 할 게 없으면 뭐다? 할 게 없으면 부의 본능이다. 이거 내가 돈도 안 받고 광고 엄청 해주는데 말이야. 어? 근데 이 형은 해줘도 돼. 지금 다른 방송들, 증권방송들도 보여.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별 큰 이슈도 없는데 이제 그냥 할 게 없.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저 9월, 10월 거의 한 두 달은 그냥 쉬어야 돼. 한 10월 말, 한 10월부터 할 거야. 아 구조가 그래. 왜 그런지 다 설명했어. 우리나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할 거 없으면 뭐다? 할 거 없으면 부의 본능이다. 아 괜찮은 척 해가지고 내가 좀 팔아야 되는데 아, 귀찮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돈 버는데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좋은 있거든. 내가 지금 홍보해서 지금 링크 걸어서 팔아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안 한 거 있어. 내가 광고는 엄청 오는데 아 그거 내가 광고했다가는 그냥 같이 망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할 얘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오늘 할 얘기는 쾌락 본능의 오류. 본능적인 이거를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무슨 얘기 할지 이제 뻔하지. 내가 우리 투비꾼 박씨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야. 쾌락 본능의 오류. 사실 이거를 무슨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알아? 욕망? 욕망의 절제라고 얘기해도 되지. 인내야 인내. 다 그런 본능은 있는데 인내를 하는 거야.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이다.
쾌락 본능이 인간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쾌락 본능을 약화시키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나도 그래. 나도 완벽할 수는 없어. 어떻게 로봇같이 그러냐. 당연히 이거를 하는 게 내 인생의 마이너스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술 마시는 것도 있잖아. 가끔 내가 과음하고 그럴 때 있잖아.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인 줄 내가 알아. 아는데도 해.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 주변하고 비교해보면 주변에서 어떻게 구르고 살아?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적정한 밸런스인 것 같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 애들이 나만큼만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부자 확실하다. 그럼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아빠는 근데 왜 그래요? 세상사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너무 흙수저에서 시작해가지고 두고 봐라! 나도 나이 좀 더 들면은 부자 될 수 있다. 부자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싹이 보인다. 그래. 당연한 얘기야. 심리학자들이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족지연 실험을 했대. 이게 마시멜로 얘기야. 애들 보고 있잖아. 지금 너 이거 빵 먹으면은 그냥 없고 1시간 뒤에 먹으면은 2개 줄게. 우리 집에서 그런 거 만족지연 실험 엄청 하잖아. 어떻게 애들 어떻게 반응해? 잘하는 것 같아? 툴꿍박씨? 훈련을 해서 그래. 그거를 갖다 이거 만족지연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딱 놓고 있잖아. 야 그냥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면 안 돼. 좀 공, 야 너가 이걸 안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를 설득을 해서 훈련을 해야 돼. 사실 우리는 그 훈련을 해. 만족지연의 훈련. 예를 들면 주식도 그래. 맨날 아빠 주식 팔아서 장난감 사자. 아니, 주식을 안 팔면 장난감 가게를 살 수 있고 더 버티고 장난감 회사를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이거 빼? 이거는 거위를 낳는 알의 배를 가르는 거다. 거위를 낳는 알 배. 머리가 버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버티잖아. 그러면 또 지나면은 아들이 그냥 또 수능 하잖아. 그리고 장난감은 가끔 사줄 때가 있어. 봐, 너 장난감 그때 사고 얼마나 좋았어. 이틀 안 가지. 하루 이틀 좋고 안 좋았잖아. 봐라, 너 이거 또 사도 하루 이틀 좋고 끝나. 하루 이틀 좋으려고 아래 배를 갈라? 거의 죽여? 그건 아니다. 어쨌든 기다렸던 애들이 학교 공부도 잘했고 졸업 이후 사회 적응도 높았고 나중에 더 부자가 됐다. 인내심이지. 인내심 있는 애들이 당연히 더 잘 사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인내다. 투자도 누가 더 투자 잘하겠어? 인내 잘하는 사람들. 인내심 있는 사람들 투자 잘하는 거야. 인내심 없는 사람들 투자 와가지고 다 판판이 다 깨져. 요즘 20, 30대 신용불량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 어린 시절 고통을 견디는 인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 요즘 이런 거 빼야 돼. 이건 조선시대 20, 30대도 마찬가지였어. 누가 있네. 이거는 100년 뒤에도 마찬가지야. 장 그런 비율이 있는 거야.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이거 끝나고 아 맞아 냉철히 인내하라 해서 담배를 퍽 하면서 역시 바로 편의점 가서 말벌 한 벌어 주세요. 또 담배를 확 피면서 역시 인내를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노가다 하고 들어갈 때 뒤에 삼겹살 치면서 소주를 딱 마시고 역시 인내. 요즘 엄마들은 자기 자식 기죽일까봐 말이 떨어지면 바로 다 갖다 바친다. 근데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 예전에는 없어서 못해줬는데 요새는 뭔가 이게 여유로우면 너무 퍼져. 나도 사실 자기 그거 보면서 애들 키우는 거 보면서 이거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좀? 뭘 잘해줘? 아니 너무 막 어디 뭐 열면 먹을 거 뭐 다 있고 뭐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럼. 아, 우리 때는 그런 좀 먹을 게 지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그래 키도 크고 해야 되니까 거의 모든 집에서 아이들이 왕이다. 우리 집 어때? 우리 집은 거의 모든 집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집의 아이들은 아이들이야.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도분지 기다릴 줄 모른다.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행을 가다가 다른 집 애가 있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린 중에도 빨리 안 나온다고 투정을 부렸대. 그 음식이 나와서 나눠주는 동안도 계속 징징댔대. 내 자식 같았으면 진짜 따끔하게 혼을 냈겠지만 남의 자식이라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따끔하게 혼내는 스타일 아니야. 여기도 보니까 나 애 하나에다가 나 해달라고 다 해주고 뭐 교육비 다 퍼붓고 딱 그런 스타일이야. 무슨 뭐 따끔하게 혼을 내 그냥 야,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게 있겠지. 우리는 진짜 이러면 진짜 쥐싸다고 맞지. 우리는 가만 안 둬 이런 거. 자기도 처음에는 조금 그 좀
PC적으로 하려고 했어.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자기도 은근히 그래 잘 맞지. 프랑스식 뭐 이런 뭐 자녀의 뭐 자존감 높이기 그 다 망했어 그런 집 애들. 그 응석을 다 받아주는 한심한 엄마를 보니 더 화가 났다. 손절 쳐야지 일어나 아줌마. 근데 이런 집들 되게 많아. 내가 컴퓨터 배달 다녔잖아. 아유 보면 그냥 애들이 상전인지 애들이 상전이고 와이프가 상전이고 아빠는 ATM 그냥 뭐 인권율 인류 보편적 인권이란 거는 사라졌다니까. 그 집집마다 다른데 우리 집만큼은 지키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인류 보편적 인권이 유린당하는데 남편이 유린당하고 부모들이 유린당하는데도 그게 다른 집들이 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안다고. 그럼 애들도 그렇고 애기 엄마들도 그렇고 다른 집은 어쩌는데 그 집 가서 살으라고! 그 집 가서 살아! 나한테 그러지 말고. 인류 보편적 인권이란 게 있단 말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다? 논리적으로 인류 보편적인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아랍에는 돈이 많이 벌면은 와이프가 몇 명인데 이런 거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 나라 가면 그게 이제 보통인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뭔 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야. 주식에서 다 돈 까먹었다? 나랑 아무 상관없어. 걔들이 좀 모자란 애들인 거지. 나만 벌면 돼. 어떤 사람이 막 집중하고 몰빵해서 막 대박 벌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런다? 걔 그러라고 줘. 어 부자 됐네 그러라고 줘. 그냥 나 것만 신경 쓰면 돼. 이렇게 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쾌락을 억제하고 기다릴 줄 모른다. 그렇겠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훈련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내하는 거는 확실히 가르쳐야 돼. 요즘 아이들이 순간적이 감각적, 즉각적인 대중문화에 인터넷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그런 아이들이 신용카드로 사고치는 건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근데 보면 옛날 우리 지금 뭐 기성세대 아니면 뭐 그 산업화 세대들 보면은 잘 사는 분들 조금 못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 그거 봐.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를 초월하는 거야. 아니 그분들이 인내했었으면은 지금 박스 짓고 뭐 했겠냐? 사실은 그치? 그런 확률이 적겠지. 아 물론 열심히 살았다가도 예의상 하는 얘기야. 이런 거는 예의상 하는 거. 넘어가자. 젊은이들의 신용 불량 문제는 이들을 잘못 키운 기성세대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네요. 무슨 기성세대 책임이 어딨어. 걔가 잘못한 거지. 어떻게 키우든 간에 나도 사실 그렇게 절제하는 그런 걸 배운 적은 없는데 자기가 다 스스로 하는 거야. 막 우슬 요슬 뭐 젊은이들의 미안해 뭐 어른들이 미안해. 어른들이 왜 미안해. 나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 열심히 그냥 나 자기 일 하면 사면 돼. 이런 무슨 세대 걔가 이상한 거야 걔가. 어? 부모가 그렇게 응답 받아줘도 지가 알아서 잘하는 놈들은 잘한다고. 이게 무슨 세대적인 거 무슨 뭐 시대적으로 뭐 어른들이 미안하고 세대는 그런 게 어딨어. 다 지기 하신 거지. 좀 더 영향을 주고 안 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책임은 누구 탓이다? 본인 탓. 본인 탓이야. 우리 애들이 잘못한 건 누구 탓이다? 본인 탓이야. 애들이 또 우리한테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그래서 내가 무시를 받았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무시당할 한 내 탓이다. 다 자기 탓이지. 무슨 세상 탓, 나라 탓, 정부 탓, 어? 대통령 탓, 전 정부 탓. 순 해도 돼. 전 정부 탓은 해도 돼. 어, 그건 인정해줄게. 나도 이게 아주 친정권적이야. 대다수 사람들은 타고난 쾌락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쾌락 본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도 분명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맞는 말이지. 쾌락 본능을 극복하고 자린법으로 다시 태어나. 또 올드한 얘기 또 나온다. 이거 딱 우리가 딱 앞에 무슨 얘기 할지 지금 또 딱 나온다. 부자가 되기에는 첫 걸음은 빚을 갚는 거. 어떤 사람이 빚을 왕창 줬는데 그게 아니다 싶어서 저 빚을 갚느라고 부부가 엄청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의미 없죠. 소비 여왕에서 짠순이로 변신한 비결. 저축을 시작한 지 2년 저축이란 것에 참맛을 알고. 의미 없. 저축은 뭐다? 죽는 거다. 저축은 죽는 거다. 절약이 보는 엄마의 신조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 넣고 보자였습니다. 어머님이 뭘 모르시는 거지. 100만 원이 안 되는 때에는 엄마가 돈을 꼭 보태서라도 꼬박꼬박 100만 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극성 덕에 이자가 10% 넘어가는 꿈의 시대에 저는 5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결혼 전에 만들 수 있었죠. 그거 하느라고 고생하면 효율성!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는 효율성이야. 우리 아껴 안 아껴?
특별히 아끼진 않지. 우리는 낄끼 빠빠야. 아낄 때 아끼고 안 아낄 때 안 아끼는 거. 아낄 때 아끼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지. 실제로 나는 누가 나한테 스포츠카 외제차를 준다 그랬어. 사준다 그랬어. 거짓말 아닌 거 알지? 너도 그랬어. 어차피 다 모든 건 빚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받아도 그만큼 또 내가 걔한테 그걸 또 해줘야 돼.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차를 타냐?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넌 너무 좋은 차를 타고 있어. 국산 차인데 되게 비싼 차를 타고 있단 말이야. 밸런스. 항상 뭐다? 밸런스다. 근데 자릉급이 하잖아? 그러면 부자도 안 되고 부자 돼도 너무 그동안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들어. 비효율적이야. 부자가 되는 과정이 즐겁고 쉬워야지. 날로 먹어야 된다. 뭐든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된다. 무식하게 그냥 다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무식하게 고통을 겪고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어? 지금 노가다판이라든지 그 힘든 일 있잖아.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박스 줍는 할머니들이 최고 부자여야지. 아니거든. 효율적이어야 돼. 그래서 닥치고 저축 뭐 극단적으로 아끼는 거 뭐 나도 책 소개 중에 뭐 어 지갑을 안 여는 법 뭐 짠테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다 삭제해버려. 그거는 절대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싶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그거는 도움도 안 되는 거야.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껴야 된다. 나는 진짜 술값만 50만 원 100만 원도 막 써. 그런 거는 쓸 거는 써. 근데 그걸 그렇게 쓸 사람한테 또 쓰는 거지. 효율성이라니까 모든 거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우리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나는 내가 예전에 노가다 할 때도 친구들 만나면 밥은 내가 샀다니까. 꼭 그렇게 고통스러운 있잖아. 돈 막 꽁쳐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욕심에 있잖아. 그거 주식 해가지고 막 다 날려먹고 그거 뭐 현금 꼭 했는데 인플레이션 다 맞아가지고 결국 부자 안 내고 나는 뭘 하는 거지? 이거 보면서 아, 그동안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안 쓰고 모았는데 왜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 옆에서 먹을 거 먹고 잘 쓰다가 어 강남에 집 한 채 산 우리 김대리보다 나는 왜 반토막도 안 되지 재산이? 있지 형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존니 선생님이랑 이런 차랑 달라. 자동차에 관련된 것도 달라.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에 대한 거는 월급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자동차 어떻게 사? 그렇잖아. 그 초기에는 조금 더 좋은 거를 사고 그 다음에는 사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본소득이랑 내가 이제 노동소득이 맞춰지면서 한 달에 소득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잖아.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 그 2천만 원짜리 사는 거야. 월급으로 차를 사는 거다. 밸런스를. 이런 그 밸런스가 중요한데 나는 무조건 차는 안 돼. 막 이게 종교화. 이게 공식화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공식화 하면은 서로 괴로운 거야. 그거 여기 보면은 차를 안 사고 그걸로 집을 사면 뭐 그 이제 똑같은 거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뭐도 안 하고 뭐도 그냥 집에서 회사만 가고 산 송장같이 있고 막 있다가 그랬으면 그거 갖다가 어? 근데 인간의 삶이 그런 게 아니잖아. 나 투자라는 게 있잖아. 뭐 내가 자기 만나가지고 데이트 비용 내고 좀 돈 좀 쓰잖아. 작지만 효율적으로 딱 적당하게 쓰잖아.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자기하고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있고 다 자녀들한테도 또 적정하게 쓰잖아. 우리 애들한테 사실은 쓴 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섰을 거야. 근데 애가 해달라는 거에는 또 대한민국 굉장히 하위권일 거야. 그렇잖아. 애들 우리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해준 것들 있잖아. 미래를 위해서 해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 영리하게 해야지. 이런 공식이, 이거 책 보면 이거 단순한 사람들은 책 보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차는 아니야. 차 딱 팔고 막 극단적으로 또 산속는 저금이야, 막 저금 막. 아니다. 근데 부자들의 첫 취미는 독서래.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박희락 씨는 골프에 미쳐서 만나면 골프만 하고 김국물 씨는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투자 정보를 검색하고 재테크 책을 사서 주말에는 뭐 부동산 현장 답사하고 막 이랬대. 내가 사실 김국무 씨 형인데 이거는 즐거운 거야. 어저께 내가 여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태어났어. 어제 내가 막 아이디어 얘기하잖아. 데이터를 딱 보면서 야 이거 엄청난 기회 하나 올 것 같아. 인생을 역전할. 내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거든. 지금 내가 말하면 소용없어. 딱 그때 됐을 때 내가 여기 우리 찐 사람들 있잖아. 우리 한 만 명들하고 공유할 거야.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공유하면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무르익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좋아하고 관심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 야 여기서 큰 부자 나온다.
흥분전화. 왜냐면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거거든. 아이들 얘기하면서 막 되게 즐거워하잖아. 골프보다 난 이게 재밌어. 이거는 김공부 씨는 이것도 하면서 삶도 즐기면서. 봐봐, 주말에 부동산 현장 답사 가려면 자동차 갖고 교통비 들어가지. 가서 또 밥도 사 먹고, 밥 먹고 또 차도 한잔 하면서 머리도 하고 돈 들어간다고. 이게 투자야. 내가 골프를 못 친 이유가 이거야. 골프보다 이런 게 더 재밌어. 그리고 그거 골프 가면은 운동도 안 되고 그냥 뭐 별 쓸데도 없고 거의 뭐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건데 나중에 이제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는 그런 거겠다. 근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데 금수저들이 사실은 이게 안 돼. 금수저들은 부모가 아무리 애들 갖다가 그렇게 압박하려고 그래도 안 돼. 애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알아. 자기 명의로 이어본 거야. 있는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재벌들 가끔 만난 경우 있는데 재벌들을 만나면 재벌들이 나 도와줄 건 없어. 재벌들이 나 도와줄 게 있겠냐? 내가 도와줄 게 있지. 근데 마인드가 그거야. 나는 돈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냥 별 관심 없어. 그냥 운영사에다 그냥 맡기면 돼. 내가 알면은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이제 눈탱이 맞고 자기 밑에서 으쌰으쌰한 친구 뭐 운영사라든지 뭐 자문사 그런 데서 거기다가 그냥 가서 개눈탱이 맞고 하는 거야. 자기가 알고 맡기는 거하고 모르고 맡기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 근데 나를 만나면 아 자기가 어떤 포지션이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거란 말이야. 자기가 성장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야. 관심이 없어. 성장하든 안 하든 내가 먹고 죽고 사는 데는 그 돈 남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보면 어줍지하게 버는 애들이 있어. 근데 차는 그냥 뭐 벤틀리 뭐 그냥 사. 그 논리가 뭔지 알아? 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쉽지 않느냐는 거야. 억울하지 않냐는 거야. 뭐가 억울해? 나는 솔직히 이렇게 내가 그냥 국산차 돈이 막 혹시 있다. 돈은 없어서 내가 이제 국산차 타는데 돈이 있더라도. 아니 근데 누가 외제차 준다고 했다니까? 근데 아 됐다고 했다니까? 하나도 안 억울해. 하나도. 그거 타면 뭐하고 안 타면 뭐하냐? 그걸로 인해서 뭐가 바뀐다고. SNS나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올리고 옆에서 댓글 와 대단해요 뭐 이런 거 보면 그걸 보면서 자기도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아 대단 그냥 멘트 써주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내가 거기 가는데 너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너가 그 차 사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내가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될 애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나를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니까. 진짜 내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왜 지하에 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저 사람 방송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애들은 빨리 가야 돼. 그걸 내가 원하는 바라니까. 근데 오히려 저 사람이 이렇게 못 살고 차도 안 좋은 차 타지만은 말하는 것 자체가 들을만하다 하고 남는 사람들이 나하고 남는 사람이야. 이해하지? 정신승리 오졌다 진짜.